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마라나타 오늘 드릴 말씀을 또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임하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예,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나날을 맞이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바라고 살지 않아요? 누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 있겠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 이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에 속하고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에 속한다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곧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그럼 악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알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의인이며 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마음에 두어서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결론을 내는 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면 의인은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철 따라 주시는 그것이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며 의인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그들을 모함하고 해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었을 때에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의로운 길로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반대되고 거역하는 길에 나서 악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세상엔 두 가지의 종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만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되었느냐는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악인의 꾀를 쫓은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고 죄의 길로 가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게 오만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앉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과 악인의 꾀를 쫓은 사람의 길은 하나는 의인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악인이 되어서 폐망하는 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야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거역하는 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선하게 것을 알았으니 선과 악을 알았으니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코 네가 따를 필요가 없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왜 너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시조를 쫓아 철마다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내는 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제가 항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항상 이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의로 구속받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구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너는 이것을 해라. 네.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네.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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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의지를 우리 속에서 빼고 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봇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걸 주셨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옳은 길과 그런 길을 둔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루시퍼의 이 하나님 천사장이 어떤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조금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천사였던 그 무리들을 이끌고 공중권세를 잡아서 인간을 미혹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미혹한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연약하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하면은 휘둘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탄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으로 변해서 이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과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제2의 세계로 인간이 변하게 됐던 것이 결과가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이 화목의 제물을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 죄인의 길에서 빠지지 못해서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그런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과의 개는 바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것을 처음부터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 의인과 악인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자기가 평생에 가장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 했던 그 한 진실한 마음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언제나 겸손.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길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고난이 없나요? 그러면 의인의 길이 순탄하기만 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탄한 길 걸어왔고 날마다 행복했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한 날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 수밖에 없었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에 대한 시련이 있겠습니까? 자, 의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산상 복음을 전가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속에 채워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비워두고 우리의 욕심을 비워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비워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정욕의 덩어리를 버려라. 우리가 안목에 차 있는 정욕의 덩어리를 배워라. 우리가 모든 보는 것들이 다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그것으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지 말게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길에 서지 말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무능하여서 하나님 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 세상에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욕심을 버려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온유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노력과 또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마지막 시대가 지금 또 마지막 시대인 거로 우리가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종교 통합의 정책이 일어나서 세계는 종교 통일이 이루려고 지금 한편으로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선한 노력하고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이 된다고 바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뉴 에이지 사상을 여러분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와서 사탄은 뉴 에이지 사상을 이 현대인들에게 주서 바로 오늘날 무엇을 가르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서 많은 뉴 에이지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것은 무엇이냐? 선한 행동,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스스로 모든 것들을 오늘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하다고 주문해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사형 판결을 내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네가 내게 한 번만 굴복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주는 권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위에서 주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는 모든 행복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보람과 소망들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외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고 참다운 소망이 없고 참다운 결말,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여서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거에 상응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상의 대결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탄은 영원히 빠지는 불못에 감금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욕심을 버려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핍박을 많이 당한다죠. 그리고 의로운 일, 올바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탄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곤욕스럽게 만들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목매임을 당해서 죽고, 이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하교회에서 발견돼서 목매임을 당해서 죽는 이 놀라운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그 의의는 세상의 의의가 아니고 내 의지에서 나오는 의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그것이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오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것을 진정 믿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받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을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물리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신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릇된가 옳고 그릇된 것을 분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코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 되고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실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워두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을 것이며 믿음의 확신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입은 천국 백성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여기에서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때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에 믿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함을 입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시절을 쫓아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좋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그 악인의 꾀를 유혹당할 때에 우리는 죄의 길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만한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복 있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그리고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그의 나라들이 오늘날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내려와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너희를 잠잠히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스가랴의 그 선지 스가랴 선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위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방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한 분을 믿고 따르는 생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